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시면 살 빠지는 차 8가지. 어떤 차들이 살을 빼주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감립차. 체내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웰빙차입니다. 두 번째, 우롱차.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지방 분해를 돕고 체내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 축적을 억제,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율무차. 입맛을 버리게 해 폭식을 예방할 수 있는 율무차는 붓기를 가라앉히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우엉차. 몸속 독소를 빼주고 열을 낮춰 몸을 청량하게 만드는 천연 해독 식품인 우엉. 식이섬유로 배변 기능을 촉진하고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적극 배출합니다. 다섯 번째, 옥수수 수염차. 붓기를 빼는데 아주 좋은 차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오이와 함께 끓이면 이뇨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섯 번째, 히비스커스. 하이드록시 시트릭산이란 성분이 신진대사를 도와 비만을 예방하고 식욕 억제를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 페퍼민트. 상쾌한 박하향기가 식욕을 억제해주고 과식 방지를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 보이차. 보이차 안에 길산이라는 성분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저는 이 차 중에 히비스커스 차가 진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율무차를 좋아하는데 왜 얘가 입맛을 버린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아 맞아, 저도 설탕 같은 거 넣으면 꿀맛이 너무 맛있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 정보 기억해 두셨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